철엄마는 아이들에게 신나고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기로 한 날.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보는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과 영화 일부가 버젓이 등장해서 당황한 적 없으십니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을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조카랑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본 영화 상영 전에 예고편 영화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19세 관람가의 영화도 따로 제작한 예고편을 틀어주더라고요. 네. 좀 민망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사실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영화 상영 전에 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 예고편이 상영되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물론 현재도 예고편 영화는 등급 분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관람가 하나의 등급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관람불가의 예고편도 편집을 통해서 전체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으면 상영 전에 어떤 영화의 상영 전이든 상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의 대강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여기에서 이제 비롯됐고요. 지금 영화 홍보물 같은 경우에 그 규제, 심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영상물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 결과 유해성 있는 영화 예고편은 2006년 17건에서 2009년 168건, 2010년 8월 말까지 108건에 달하는 등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 예고편 영화에도 등급 분류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 전에 틀어지는 예고편, 종전에는 전체 관람가 하나로만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것을 본편 등급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토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나 비디오물의 광고 선전물, 여기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하는 이 절차를 좀 강화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 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가수나 음반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 배급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물, 또 음악 영상 파일 이런 것들, 여기에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함으로써 좀 청소년들을 유해한 그런 영상물로부터 최대한 보호해보자.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도 어떠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게임물 등급위원회 같은데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처음 게임물에 접하는 시기를 조사해 보면 7, 8세 미만, 7, 8세 이전이 약 31%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문제가 돼 있는데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런 그 영상물이나 이런 그 또 예고편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두면 상당히 이것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분류 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예고편에 있어서도 그 영화에 어떤 밀도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켜드림으로써 또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을 위해 극장을 찾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영화 보러 오셨나 봐요. 예. 뭐 보러 오셨어요? 글로벌.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영화 상영 전에 예고편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청소년이 보기에 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력적이다 보면 저런 거 학생이 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등급이 안 나눠지다 보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볼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쁘긴 하지만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호기심도 많고 감수성도 예민하죠. 영화 예고를 통해 자극적인 영상을 접할 경우 청소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랑 영화 예고편에 동일한 등급 분류 상영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 분류를 단일 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람가 등급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에 그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 예고편이 그 상영이 돼서 그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영화의 선정성과 폭력성. 영화 예고편 심의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도 예고편은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편집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데요. 영국이나 캐나다 엘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본편 등급과 똑같이 등급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영화 예고편, 포스터, 스틸, 전단 등 이러한 그 본편 영화의 그 홍보물들을 전부 광고물로 정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영화 홍보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영상의 홍수 시대,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 영상물을 차단하는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영화 예고편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편 영화 등급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그 등급이 세분화됨으로써 예고편 영화에 대해서 보다 그 다양한 표현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청소년 보호에도 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성장하는 때여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그런 자극물을 보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자제했으면 좋겠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예고편이나 광고물들을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성 판정을 받는 영화 예고편이 급증하는 만큼 영화가 건전한 영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영화 관람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 생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영화가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은 아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어른들의 고민과 관심이 필요합니다.